자, 이제 567쪽 빗괘를 시작합니다. 이 빗괘까지 가만히 따져보면 참 오묘한 이치가 있어요. 처음에 건곤으로 시작하지, 주역이, 그죠? 건곤. 그 다음에 둔몽, 수, 송, 사, 비. 여기까지 전부 다 수지비에서 전부 수가 들어요, 수. 그러니까 우리 상생관계로 말할 때 수생목 이렇게 시작해서 수부터 따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까지가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곤 다음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지가 생기고 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역이 여기까지는 이제 수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괘를 먼저 가만히 읽어보세요. 위에 수가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땅이라는 것 자체는 아래라는 뜻이고 낮다는 뜻이고 또 물의 속성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낮은 터전에 낮은 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서로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되지요. 이 빗자는 견줄 빗자, 비교할 빗자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빗자가 친할 빗, 도울 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이 괘를 가만히 보시면은 아까 있었던 그게는 그 구이효가 양이효 하나였었는데, 여기는 구효 혼자 양이네. 그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음효예요. 근데 여기 구효는 임금 자리에 있는 강력하고도 중도를 얻고 정도를 가는 그런 임금이에요. 거기에 나머지 모든 그 유순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어긋나고 빗나가고 이런 적이 아니에요. 빗자는 친할 빗자, 도울 빗자,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괴예요. 네,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비는 석괘의 중필유 소비고로 수지비라 하니라. 비는 진보야니 인지류의 필상 진보연후의 능안고로 기유중이면 즉필유 소비니 비소이차사야람 위궤 상감하곤하니 이체 언지하면 수재지상하니 물지상적 물지상 절비 무가니 막여수지 재지성구로 이비야옴 오충효계음이로대 독오이 양강거군이하야 중소친부요 이창엽 친하구로 이피야람 비는 길하니 원서후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람 비는 길도야니 인성친비 자비길도구로 잡괘에 운피락사우라하니라 인성친비 필요기도하니 구피기도면
즉 유희 구구로 필초 원천결기 가비자이 비지람 선은 위천결복도요 비위이시구야라 소비득원영정이면 즉 무군이 원은 위요 군장지도요 영은 위 가이산무요 정은 위 득정도님 상지비하에 필유차섬저요 하지 종상의 필구차 삼자 즉 무구야람 이제 빗괴를 풀어보시죠. 비는 석괴에 중필유소비거라. 이 석괴전에 보면은 중필유소비 중은 사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반드시 비할 바가 있다. 비할 바라고 번역을 하지만 서로 친할 바도 있고 서로 도와줄 바도 있다. 고로 수지입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괴 다음에는 빗괴로 받았다라고 한다. 비라는 것은 여기 친보라는 두 글자를 정확히 아세요. 빗자는 친할 빗자이면서 도울 빗자예요. 아니면 친하게 도와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친히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러니 인지류 사람들의 무리가 필상친보연후에 반드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준 다음에 능안고로 능히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유중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즉 필유소비 곧 반드시 그 친할 바가 있으니 또는 도와줄 바가 있으니 비소이 차사야라 빗괴가 삭괴 다음에 놓이게 된 거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도 그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무슨 콘서트가 열렸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모여야 거기서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이 모아야만 그게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도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윗괴, 이제 괴를 가보자는 거죠. 괴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감하고라니 위의 괴는 감괴고 아래 괴는 곤괴예요. 그죠? 그러니 이 이체언제하면 두 체로서 말을 해보면 위에는 물이잖아요. 수제지상 아니 물이 땅 위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지요? 지수사니까. 아, 지수가 아니라 수집이니까. 그러니 물지 상절비 무관이 그 저런 물체가 서로 절비 아주 절박하게 친하면서 뛸래 뛸 수 없는 거죠. 무관 간격이 없는 것. 너무도 친하다 보니까 뛸래 뛸 수 없는 틈이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교, 수지, 제, 지상거로. 물이 땅 위에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어. 그죠? 물이 땅 위에 있을 때 여기 간극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취한 거예요. 고로, 위, 비아오. 그래서 이 견줄 빗자, 빗자가 된 거고. 오, 중효 개음 이루되 또 묻 그 효들이 전부 다 음효예요. 음효지만 독오 이 양강 거 군이하야 유독
부효 혼자만이 양이면서 강한 그런 자질로 군위에 임금의 지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친부 많은 사람들이 친한 바가 되고 따라 붙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상역 친하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도 또한 아랫사람들하고 친하게 되기 때문에 위비하라. 그래서 빅배가 됐다 해야죠. 이 비라는 게 원래 비견이란 말이 있지요. 비견. 견자는 어깨 견자를 써요. 그건 뭐예요? 나란히 어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층하가지면은 비견진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막 밀고 땡기고 그게 아니라 서로 어깨를 나란히 대고 있는 거예요. 비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다고 따라오면 윗사람은 또 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기에서 친할 빚자, 서로 도움받을 빚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빚계는 이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가 길한 거지요. 그죠? 세상살이에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길하니 이 비는 볼 것도 없이 길한 거예요. 길하니 원서후대 이 서자는 점칠 서자를 보세요. 처음 점을 쳤을 때 처음 점을 치되 원, 영, 정 그죠? 원은 원형이정에서 원 영자는 사실은 원형이정에서 원하고 정만을 딴 그런 거지, 그죠? 여기서는. 근데 정을 길령자, 오래도록 정을 지켜나간다는 걸로 한 거죠. 크게, 이게, 으뜸원자는 크고, 그리고 또 영, 오래도록 곧게 나간다면. 그러니까 대범하게 오래도록 곧게 지켜나간다면. 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그 이치 아닌가요? 그지요? 오래도록 곧게 나갈 때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비는 길도야니 이 비 자체가 길한도예요. 길한도니 인상 친비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자비 길도구로 스스로 길한도가 된다 해야죠. 고로 잡괴의 은 저 뒤에 가면은 서괴전이 아니 이제 계사전이 있고 순서를 매긴 서괴전이 있고 그다음에 설괴전이 있고 잡괴전이 있어요. 여기 잡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잡괴전에 이르기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비락사우라고 했어요. 네 글자 썼는데 빅괴는 즐거운 일이고 삭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산은 군사일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 거기는 걱정거리가 앞서는 일이고 비는 서로 친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이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비락사오 기억할 수 있겠죠? 금방. 인상친비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친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기도 하니 반드시 그 방법이 있으니 구비기도 진실로 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간다면 유회국으로 뉘우치고 허물이 생기기 때문에 필추 원점결 기가비자의 비제라 반드시 애시당초 점을 쳐서 그 가히 친할 바를 결정한 것을 미루어서 친하게 되는 그 이유를 미루어 나가서 비지 끝까지 친하게 해나간다면 끝까지 친하게 해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원서호대 원영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서자를 한자를 끄집어내서 풀었는데 서자는 점결복도요. 점을 쳐서 결정을 하고 법도 복도 점을 치는 그 정도 점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있는 점칠 점자하고 밑에 있는 점복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밑에 있는 그 점칠 복자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지지는 거잖아요. 위에 점자는 시축대로 점치는 거고, 그러면 탁으로 읽어도 되겠네요. 점으로 결정하고 또 거북점으로서 헤아리고 비위이 시기하라. 그런 것이지 시와 귀로서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라는 것은 사람이 그 나온 괴를 보고 결정하는 일이지 그 시초로 점치는 일과 거북으로 점치는 일만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거를 읽어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일이 바로 서라 이거지. 소비, 득, 원, 영정이면 그 비할 바가 원, 영, 정 이 세 글자를 얻게 된다면 무근이, 허물이 없으니, 이럴 때 원이라는 것은 유군장지도, 군도 장도예요. 군지도 장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의 도가 있고 우두머리의 도가 있다는 것이 원이에요. 즉 지금 말하면 리더십인 거예요. 영은 위 가히 상구요. 이 영은 오래도록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해요. 정은 위 득 정도니 다른 방법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 상지 비하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할 적에,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친하려고 할 적에 필유차 삼자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정상에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심렬성복, 즉 마음으로 추종할 적에 필구차 삼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원, 영, 정 이 세 가지를 구해 나간다면 허물이 없을 거다. 오늘 빚게는 즐거운 게 기쁜 게, 그것까지 하시죠. Thank you.